싫다고. 삼촌이 그 마음 잘 알지. 김예렴,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상자 뚜껑이랑 귤이랑. 상자 뚜껑? 귤? 이렇게 이제 저렇게 가서 저렇게 되는 거야. 뭐? 똑바로 말해야 도와주지. 아 그래, 삼촌도 궁금해. 궁금해? 응.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해줄게. 우와, 버터기 최고 최고. 잘라도 안 아파요. 먼저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육지해가 나타나면 아고떼가 나올려. 아고떼! 아고떼가 나올려. 아고떼! 우와! 참 잘했어요! 그러다 놀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열어줄래? 잠깐! 여기! 얼룩이 있어! 어? 닦아야겠다! 저기. 깔끔깔끔! 깔끔깔끔! 응? 이겼어? 내가 열어줄게!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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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다! 열린다! 다 열었다! 다 열었다! 안 열린다! 진짜? 어? 내가 열어줄게. 어? 정말? 열었다. 우와, 열었다. 있어. 고마웠다가. 고맙지. 먹을래? 내가 까줄게. 자 먹어. 고마워. 유유도 줄까? 나는 사실 좀 싫어해. 그래 이거 엄청 맛있는데. 그럼 유유는 과자 먹어. 그래도 때가 아이고 뭐야 너무 창피해. 그렇게 난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왔어. 깔끔아 다시 생각하니까 또 창피해. 도대체 손톱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이만큼. 안 되겠다. 삼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짜잔! 지금 당장 깎자. 아프게 깎는 거 아니에요? 너 삼촌 지금 못 믿는 거야? 에이, 안 아프게 잘 깎아줄게. 그래, 삼촌 한번 믿어봐. 너도 될까요? 거의 다 됐어요.
자, 다 됐다. 호떡아, 깎으니까 어때? 하나도 안 아팠지?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누나, 왜 손톱은 잘라도 안 아픈 거야? 왜 손톱은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픈 거냐고? 왜? 그건 그 삼촌이 알려주실 거야. 삼촌! 판사! 판사!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손톱 딱지! 손톱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두피 공장에 두피 공장장이 있다면 손톱 공장에는 바로 저! 손톱 공장장이 있지요. 아, 안녕하세요. 손톱 공장장님, 손톱은 잘라도 안 아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혹시 모르세요? 알아요, 알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손톱을 만드는 공장은 바로 여기. 손톱의 뿌리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네, 세포, 세산, 세포. 손톱 공장의 일꾼들이 열심히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고. 세산. 자, 이제 손톱 세포를 옮깁니다. 넷, 여섯. 바깥쪽을 향해 계속해서 보내지요. 용차. 새로운 손톱 세포가 왔다. 네? 하지만 전에 온 손톱 세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미 죽은 세포 아니야. 빨리 내보내자. 으차. 자, 이제 빨리 내보내. 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새로운 손톱 세포는 죽은 손톱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딱딱해진 죽은 손톱 세포가 피부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는 손톱이 된답니다. 우와, 손톱이 죽은 세포라니. 삼촌도 놀랬죠? 나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그럼 죽은 세포라서 손톱을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세포는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손톱은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던데 언제까지 자라요? 만두새 만두새 손톱 만들어 볼세.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요? 어제도 만들고 그 전에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야 되냐면 네. 평생 만들어야 돼. 네? 평생이요? 그래.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만두새 만두새 평생 만들어 보세. 만두새 만두새. 손톱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평생 동안 자랍니다. 만두새 보내세 보내세.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평생 다듬어야 하죠. 평생 자르려면 귀찮겠다. 맞아. 손톱은 꼭 있어야 해요? 없어도 돼요. 말랑말랑 살만 있으면 되지 뭐. 정말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손톱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톱은 이렇게 상자의 뚜껑을 열거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또
책을 보다가 종이를 넘길 때처럼 힘을 주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손가락이 힘을 받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하죠. 손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럼 손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해요. 맞아요, 맞아. 손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해요. 준비 시작. 손톱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네 손톱에 긁혔나 봐. 긴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긴 손톱 밑에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때는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우와, 너무 더러워.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밑에 세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손톱을 잘 깎아야겠다. 응. 손톱도 물어뜯지 말고. 네.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유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손톱도 깨끗하게 잘랐잖아. 그래. 짜잔. 내일 가서 이걸 선물로 줘. 우와, 예쁘다. 꿀빵 삼촌, 감사합니다. 누나도 나 줘야지. 응? 뭘? 손톱 딱지 주면 안 될까요? 오, 나도. 좋아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우와, 신나, 신나.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만들어지는 손톱세포가 죽은 세포 밀어내서 손톱 만들지. 와, 둘 다 잘하는데요. 또또또.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요? 손톱이 길면 때가 잘 끼고 세균이 늘어 아플 수 있으니 손톱을 잘 깎아 건강 지키자. 와, 저 여기요. 우와, 손톱딱지 받았다. 여기는 호빵병원. 아파요? 힘들어요? 궁금해요? 그럼 어서 와요, 호빵병원.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네, 다음 분 들어갑니다. 아, 또 호빵이냐? 너 왜 자꾸 돌아다녀? 팔이 나으려면 푹 쉬어야 된다고 이 할배가 그랬어, 안 그랬어? 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 가져왔는데. 뭐? 호두 과자? 네. 왜 이제 오셨사옵나이까, 호빵 씨? 아. 아. 선생님. 그리고 호빵이 너 어떻게 맛있는 걸 먹는데? 나만 빼고. 아니야, 마침 김간호사도 부르던 참이었어. 그렇죠, 오빠가? 네, 맞아요. 김간호사님. 됐어. 내가 무슨 내가 이걸 먹자고 내가. 너무 맛있다. 호빵 씨, 하나만 더 주세요. 호빵이 너 왜 이렇게 손톱이 길어? 손톱이 길면 편하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거 길어도 너무 길다. 에? 아니 김간호사, 김간호사는 또 왜 이렇게 손톱이 짧아? 아니 그 제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 손톱은 물어뜯어 먹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응?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손톱이 길어도 너무 길고 한 사람 손톱이 짧아도 너무 짧고 그러다가 두 사람 그 손톱 때문에 아주 큰일 나요. 네? 큰일이요?
그래, 어? 그게 그러니까. 자, 보자. 여기 있네. 그 손톱이 긴 손톱 왕자와 손톱이 몽땅 다 짧은 몽땅 왕자. 이 두 왕자에게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네?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 빨리요. 그래? 그럼 오늘은 셋이서 이야기를 불러볼까? 네! 네. 잘라야 할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손톱이 아주 아주 긴 왕자가 살았어. 손톱이 얼마나 길었던지 이름도 손톱 왕자. 긴 손톱으로 못하는 게 없었어. 아이고 가렵다. 머리도 긁고.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등도 긁고. 아이고 배고프네. 여봐라. 네, 손톱 왕자님. 식사 대령했사옵니다. 으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좋네. 음식도 긴 손톱으로 먹었지. 호빵이처럼 먹네. 아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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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그 몽땅 왕자 손톱이 엄청나게 짧다면서요. 그 어떻게 얼마나 짧아요? 예? 그 저보다 짧아요? 에이, 김 간호사! 몽땅 왕자는 그 손톱 왕자의 동생이야. 이 형과는 다르게 손톱이 아주 짧았지. 열 손가락 손톱이 몽땅 다 짧아서 이름도 몽땅 왕자. 짧은 손톱으로 못하는 게 많았어. 아이고. 아. 오. 공. 글씨도 잘 못 쓰고. 아우. 오. 아. 단추도 못 짚고. 몽땅 왕자님, 차 대령했사옵니다. 아, 그래요. 물건을 잘 잡지도 못했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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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똑같네요. 아유, 김 간호사, 그러니까 손톱 좀 그만 물어뜯으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 호빵아. 자, 이게 우리의 손이야. 이 손톱은 매일 조금씩 조금씩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게 되지. 우와, 손톱이 자랐다. 그렇지, 우리 호빵이가 좋아하는 고기, 생선, 우유, 달걀. 이런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으면 손톱이 쭉쭉쭉쭉 더 잘 자라지. 우와, 호빵이도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추운 겨울보단 여름, 무더운 여름에 더 잘 자란단다. 우와, 신기하다. 근데 할아버지, 그 손톱이 짧은 몽땅 왕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 맞다. 몽땅 왕자. 이 몽땅 왕자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 몽땅 왕자는 멋져요.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몽땅 왕자는 계속 손톱을 몽땅 물어뜯었고, 몽땅아! 손톱 왕자는 계속 손톱을 길렀지. 아, 너 또 손톱 물어뜯는 거야? 그만 좀 해. 아우, 싫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난 이게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너무 짧잖아. 그러다 너 피난다. 피? 안 나네. 형 손톱이라 어떻게 해. 너무 길잖아. 이게 무슨 손톱이냐. 내 손톱이 어때서? 짧은 것보단 긴 게 낫지.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낫지. 형 가만 있어봐. 이게 뭐야? 검은 거 이거 손톱에 떼낀 거야? 아우, 더러워 진짜. 뭐? 더러워? 야, 넌 그게 손톱이냐? 발톱이지? 흥! 진짜 말 너무 심하게 안 한 거 아니야? 형 진짜 씨! 아! 아이고, 손끝에 가시가 막혔잖아. 아, 형.
아유 몽땅아. 아유 아이고 몽땅아 몽땅아. 아유 오오오. 가시 찔렸나? 그렇지. 손톱이 짧아서 가시에 찔리게 된 거야. 어? 자, 만약에 손톱이 이렇게 길면은 이 가시가, 이 뾰족한 가시가 아무리 찌르려 해도 얍! 얍!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손톱이 짧으면 이런 가시가 손끝으로 꾹! 아야! 핀도 꾹! 이렇게 쉽게 찔리게 되지. 이렇게 찔리게 되면 아파. 아프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이 가시 끝에 있는 이 세균이 손끝으로 꾹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역시 손톱이 긴 게 최고야. 손톱이 길면 가시에 찔릴 일도 없잖아. 손톱 왕자님은 멋져요. 뾰족한 가시에도 안 찔려. 손톱 왕자는 절대로 손톱을 깎지 않았어. 그리고 긴 손톱으로 많은 일을 했지. 손톱 왕자님, 손 씻을 시간입니다. 싫어. 내 손톱 다친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손을 씻으셔야죠. 싫어, 싫어. 싫다고. 저거 손에 떼봐. 손에 떼 좀 있으면 어때? 난 내 손톱 때까지 사랑해. 절대 절대 안 씻을 거야. 손톱 왕자는 손도 절대 씻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손톱 왕자님! 피! 피? 손톱에 찔려 쓰러지고 말았어.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발 손톱 좀 깎으시라니까. 왕자님, 왕자님. 긴 손톱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네? 긴 손톱 때문에요? 맞아. 엄밀히 말하면 손톱의 때, 때 때문이지. 자, 김간호사. 네,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톱 왕자의 손톱이야.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때네요. 그렇지. 때. 이 때가 손톱 왕자의 얼굴의 상처 속으로 침투를 해서 병을 일으키게 된 거야. 왜요? 이 때 속에는 말이야.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나는 야이다. 지지지지 나는 먼지. 예. 나는 세균.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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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어 얘들아 우리 손톱 밑으로 들어가자. 나를 따르라. 우와 손톱 밑이라면 안전하지. 가자 가자. 잘 씻지도 않고 손톱 밑이 최고지. 우리 손톱 밑에서 똘똘 뭉쳐 살자. 예!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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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얘들아 덥지. 나는 땀이다. 우와 땀이다. 이렇게 흙, 먼지, 세균이 땀과 범벅이 되어 똘똘 뭉치면 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때를 크게 해서 보면 바로 이거야. 늑실늑실해요. 그렇지. 이렇게 때를 가만 놔두면 때가 더 많아져. 더 많아지면 때가 더 강해져. 더 강해지면 칼 아버지. 그래서 호빵이도 손톱 다 잘랐어요. 이제 손도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옳지 옳지. 잘 생각했어. 할아버지, 세균까지 싹 다 없앨 수 있게 손 씻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깨끗하게 손을 한번 씻어볼까? 네! 손바닥 마주 대고 문질러. 손가락 마주 잡고 문질러. 손바닥 손등 문질러. 엄지 손가락도 문질러. 손가락
문질러 손톱 밑도 문질문질러 반짝반짝! 야, 우리 호빵이 손 깨끗해졌네! 아니, 근데 할아버지, 그 손톱 왕자랑 몽땅 왕자는 어떻게 됐어요? 손톱 왕자는 긴 손톱을 깎았어. 몽땅 왕자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지. 몽땅아, 우리 깨끗하게 손 씻자. 좋아! 그리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면서 아주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 반짝반짝 우와 정말 정말 잘 됐다. 자 그럼 우리 호빵이가 손 씻는 방법을 잘 배웠는지 확인해볼까? 마치면 호기심 딱지를 주마. 예 호기심 딱지. 손 씻을 때는 손바닥 손등 씻고 손 씻을 때는 사이사이 씻고 손 씻을 때는 손톱 밑도 씻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 손 씻을 때는 손바닥 손등 씻고 손 씻을 때는 사이사이 씻고 손 씻을 때는 손톱 밑도 씻고. 자자 손톱 호기심 딱지가 어딨더라? 에헤 여기 있네. 우와 야호 호기심 딱지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오빠가 저 뛰지 말고 나갔다 와서 손 꼭 씻고.